오늘은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이 8분 전 저녁 8, 저녁 5시. 8분 전 저녁 5시고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선정릉역입니다. 선정릉역입니다. 분당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9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렸고 승강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지하 5층이고 지하 4층에서 환승하겠습니다. 승강기로 지하 5층에서 지하 4층으로 올라왔고 지금 하차했습니다. 지금 하차했고 그래서 저쪽에 9호선 갈아타기에서 저쪽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9호선을 환승하는데 9호선을 환승하는데 방향은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지금 현재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개화로 가든 중앙병원으로 가든 하나고 자, 여기서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은 개화, 우측으로 가면은 중앙병원 복릉사 들어가 환승합니다. 환승.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환승 됐어. 자, 그 중에서 여기 좌측이 개화, 우측은 복릉사 좌측으로 갑니다. 서쪽.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갑니다. 자, 저기 우측으로 좀 서주시겠어요? 저는 좌측에서 지금 걸어 올라갑니다. 우측에는 정지해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좌측에서 걸어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다 올라왔고 지금 개화 김포 방향 급행열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급행열차 완행열차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첫 번째로 온게 급행열차네. 이거 타겠습니다. 이거 사람 많으네.
지금은 7분 전 9시. 8시 40분에 귀가했고요. 8시 40분에 귀가했고, 지금은 8시 52분입니다. 귀가했고. 그다음에 오늘도 남은 거 싸주셨는데, 불을 켰고, 오늘은 많이 싸주셨는데, 이게 뭐지? 이거 육개장입니다. 육개장. 조금 먹었었는데, 육개장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닭도리탕. 그리고 이거는 육개장 국이요. 그 다음에 이건 닭도리탕 찌개. 그 다음에 이거는 김치. 그 다음에 양배추 삶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단감이랑 고구마 마탕이라 그러지? 그리고 이건 뭐야? 떡인가? 아무튼. 그 다음에 이거는 멸치볶음. 그리고 콩장. 멸치볶음, 콩장. 그 다음에 저거는 고추 간장 식초 절임 이렇게 싸주셨습니다. 요거는 내일 다 먹을 수 있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쁜 통에다 담아주셨는데, 통 가져오는 거 음식물도 고마운데 통까지 주시는 거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투명 위생봉지에 담아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요거는 유리로 된 반찬통인데 제가 집에 있는 거고 여기다 옮겨 담겠습니다. 요거는 김치, 요거는 콩장하고 고추를 간장에 절인 거. 이게 콩장이 아니라 땅콩이야. 땅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멸치 볶음, 무말랭이, 콩나물, 이거는 닭도리탕 끝에 남은 거. 끝에 끝부분 국물이랑 닭도리탕. 고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나머지만 가져온 거라서. 이거는 육개장, 양배추 삶은 거. 그리고 요거는 단감.